지난해 우리 경제가 민간 소비와 수출, 투자 등에 힘입어 4%라는 11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2% 이상 급락하며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. 최한성 기자입니다. 작년 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 생산은 전분기보다 1.1% 성장했습니다. 1분기 1.7% 성장한 뒤 2분기와 3분기 연속해서 하락 흐름을 나타내다 4분기에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. 이로써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4.0%를 기록하게 됐습니다. 재작년 5% 감소했던 민간 소비는 작년 3.6%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.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백신 접종 확대, 온라인 소비 활성화, 정부 정책 효과 등으로 민간 소비가 증가했습니다. 수출과 설비 투자도 각각 9.7%와 8.3% 증가하며 성장에 기여했습니다. 5.5% 늘어난 정부 소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. 정부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3% 안팎으로 전망합니다. 하지만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움직임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, 국제유가 상승 등 악재는 연초부터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중입니다. 미국과 한국의 이제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의 불안정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위험이 가장 크다는 데 있어요. 최근 약세를 보이던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2.56%와 2.84% 급락하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.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올해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.